미쳤어? 이 정도 공포를 심어줬는데도 꿈에서 깨지 않으시다니. 역시 뭔가 이상하군요. 확인해봐야겠어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공포를 심어줬던 거라고? 잠깐, 그 전에 이 꿈에 대해 물어봐야 해. 왜 당신은 저에게 매번 똑같은 악몽을 꾸게 하시는 거죠? 제가 살던 동네가 폐허가 돼 있고 좀비들에게 쫓기다 결국 고통스럽게 끝나는 악몽. 심지어 지금은 잠을 자려 하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와 있다고요. 대체 왜, 무슨 이유로 절... 말씀드렸잖아요. 사람들에게 끝없이 악몽을 꾸게 하여 끔찍한 삶을 살게 하는 악마.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요.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건가요? 하지만 당신이 지금 이곳에 오게 된 건 제 탓이 아니에요. 잠을 자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곳에 오게 되셨다고 하셨죠? 그렇다면 혹시 이 꿈을 꾸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? 그건 하교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서... 당신의 현실을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걸 보세요. 네? 제 현실이요? 어디... 저건... 나... 자나... 왜 저러고 있는 거야? 옆에 누나도 있잖아. 현실이 아니게 판에 썼는데 트럭에 치게 진짜였다니. 어째서 말도 안 돼. 어서 죽어서라도 이 꿈에서 깨어나야 해. 저걸로 내 머리를... 잠을 잘 때가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꿈에 들어오신 이상 꿈속의 죽음으로써 꿈에서 깬다와 같은 방법으로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지 미지수. 어쩌면 그 자리에서 소멸해버릴지도 몰라요. 그렇다면 깰 수도 없는 꿈속에 갇힌 채 내가 죽어가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야? 이런 진정...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. 뭐라고요? 어떻게... 그 전에 먼저 이곳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. 보통 꿈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릿속, 그 안에서만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죠. 하지만 저, 악마가 만든 이 꿈은 머릿속에서 꿀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. 특정 인간에 대해 아주 작은 일부분은 어딘가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통로가 존재해요. 그 통로는 뇌의 주인인 인간이 수면 상태일 때 활성화되며 그 통로를 통해 인간의 의식은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꿈의 구역이란 곳에 오게 된답니다. 그 후 꿈의 구역에 날아온 인간의 의식은 저와 같은 악마들이 만들어낸 꿈을 꾸게 되고, 꿈을 꾸던 의식이 꿈에서 깨게 되면 다시 통로를 통해 현실에 존재하는 자신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답니다. 꿈의 구역? 우주 어딘가라고? 잠깐, 그렇다면 이 꿈도... 이해가 빠르시네요. 맞아요. 지금 당신이 계신 이곳은 지구가 아닌 우주 어딘가의 꿈의 구역이랍니다. 하지만 당신의 의식은 교통사고로 인해 꿈의 구역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됨으로써 현실에선 의식 불명인 채로 이곳에 오게 되신 거라 생각해요. 말도 안 돼. 그런 게 존재하다니. 잠깐, 그렇다면 말씀하신 통로를 통해서 제 의식을 다시 제 몸으로 돌려보내면 되잖아요. 이미 시도해봤답니다. 꿈의 구역에서 꿈을 꾸던 인간의 의식이 현실로 돌아가는 것. 즉, 꿈에서 깨어나려면 해당하는 꿈에 대한 반작용이 필요해요. 제가 만든 악몽이라면 순간적으로 큰 공포를 겪게 함으로써 꿈을 깨울 수 있죠. 그리고 이미 그 공포는 저기 있는 괴물의 마지막 공격을 통해 당신에게 느끼게 했어요. 결과는 보시다시피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. 그럼 결국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잖아.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. 꿈의 구역은 저 같은 악마들이 꿈을 만드는 곳이라고 했었죠? 뭐? 절 처음 봤을 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저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던데 혹시 다른 악마들에 대해 듣고 오신 건 없나요? 뭐? 다른 악마들? 그래, 너무 허무
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해서 까먹고 있었어. 유나가 알려줬었던 악마에 대한 내용, 한 명이 아니었잖아. 그 존재들도 설마... 네, 맞습니다. 저를 포함한 이곳 꿈의 구역에 존재하는 여섯 명의 악마. 악몽의 나이트메어, 반복의 사이클, 자각몽의 루시드, 질투의 로베, 예지몽의 텔러, 공허의 놀. 꿈의 구역에서 현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. 꿈의 구역에 존재하는 악마들. 그들이 각자 만들어낸 꿈속에 들어가 그 꿈의 반작용을 이용하는 겁니다. 악몽에서 깨우기 위해 큰 공포를 겪게 하는 제 방법과 같은 원리로요. 그럼 혹시 그대로 그 꿈속에서 죽게 되면? 그때 그 자리에서 의식이 소멸하거나 우주 미아가 돼서 영원히 떠돌아다니게 될 거예요. 뭐 그래도 이미 결정은 하셨나 보네요. 하나만 여쭤볼게요. 매번 끔찍한 악몽을 꾸게 만들고 악한 괴물을 조종해 절 죽여서 꿈에서 깨우려고 하셨던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절 도와주시는 거죠? 악몽이란 건 현실이 있어야 존재하는 법이니까요. 현실로 돌아가게 되시면 끝없는 악몽을 다시 선물해 드릴게요. 말만 들어도 끔찍해. 그래도 어쩔 수 없어. 일단 현실로 돌아가는 게 우선이다. 자, 그럼 어디 제일 가까운 곳에 계신 악녀분에게 먼저 가볼까요?